눈보라 속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온다. 저 사람 역시 지금 눈보라 속 저쪽에서 사람이 걸어온다 하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무릎보다 높이 쌓인 눈, 사람이 가까스로 빠져나갈 만한 좁다란 길 양쪽에서 나와 그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걸어가는 거다. 사람들은 언제 마스치기 시작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미 시작됐는가? 하여튼 둘은 서로 다가간다. 지상에 단 둘이만 남겨져 버린 것처럼 마침내 마주친 그 순간, 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동안 또 한 사람은 한편으로 몸을 비키며 멈추어 서서 길을 양보한다. 그때 둘이는 인사를 주고받는다. 그것이 내 고향 설국의 오래된 습관이다. 눈보라 속 저 멀리서 사람이 걸어온다. 그것을 인정했을 때부터 이미 마스치기는 시작된 것이다. 누가 먼저 길을 양보하느냐는 그때가 와야 알 수 있다. 나는 한때 그런 식으로 눈보라 속 멀리서 걸어오는 조선의 모습을 만났다. 아직도 같은 눈보라 속을 다니고 있다. 수업이 심심하게 느껴지는 겨울날 오후에는 옆자리에랑 내기하며 놀았다.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하는 내기이다. 먼저 창문 밖으로 풀풀 나는 눈송이 속에서 각자가 눈송이를 하나씩 뽑는다. 건너편 교실 저 창문 언저리에서 운명적으로 뽑힌 그 눈송이 하나만을 눈으로 줄고 따라간다. 먼저 눈송이가 땅에 착지해버린 쪽이 지는 것이다. 정했어. 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나도 하고 그 애도 말한다. 그 애가 뽑은 눈송이가 어느 것인지 나는 도대체 모르지만 하여튼 제 것을 따라간다. 잠시 후 어느 쪽인가 말한다. 떨어졌어. 내가 이겼네. 또 하나가 말한다. 거짓말해도 절대 들킬 수 없는데 서로 속일 생각 하나 없이 선생님 야단 맞을 때까지 열중했다. 놓치지 않도록. 딴 눈송이들과 헷갈리지 않도록 온 신경을 다 집중시키고 따라가야 한다. 다른 모든 눈송이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단 하나의 눈송이. 나는 한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만났다. 아직도 눈보라 속 여전히 그 눈송이는 지상에 안 닿아 있다. 한국에 오기 전에 나는 모든 책을 팔아버렸다. 헌책방 할아버지가 내 방에 와서 내가 10년 동안 간직하며 이사할 때마다 질질 끌고 다닌 글자의 떼를 모조리 데리고 가셨다. 책이란 참 무겁군요. 내가 말했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럼요. 아무래도 원래가 나무였으니까요. 나무를 일본말로 키라고 하며 한국말로는 나무라고 한다. 10년 전에 처음 한국말을 배웠을 때 나무란 낱말이 나의 가슴속으로 뿌리 내렸다. 한국에 온 지 두 달 동안 줄곧 아래만 보면서 돌아다녔는데 6월이 되고 처음으로 눈을 들어봤더니
그들이 잎사귀를 살랑거리며 서 있었다. 그들을 나무라고 부르면 내 속에서 나무가 담래했다. 한국에 유학 가기로 했어요. 2년이나 지나야 돌아올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할아버지는 책에 쌓인 먼지를 닦으면서 말했다. 그 무렵에 나는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꾸린 책을 헌트럭에 싣고 나갔다. 잘 가시오.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면서. 여기 와서 나는 또 많은 책을 샀다. 나무 밑에서 책을 읽으면 잎사귀 사이사이로 비치는 햇볕 모양대로 생각이 흩어져 간다. 한 권의 책은 많은 나뭇잎들의 역사로 가득 차 있다. 말을 잃어버릴 때야 침묵은 어느 말도 아니며 어느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다. 한 권의 말이 한 그루의 나무의 삶과 어울릴 줄 안다면 어느 말이라도 좋다. 다른 나무들이 다 벌거벗게 된 다음에도 푸른 잎사귀를 살랑거리며 서 있는 가로수 한 그루. 그것은 끝까지 눈물이 마르지 않는 눈과 같다. 또는 눈뜬 사람들 속에서 홀로 명목하는 사람 같다. 나무들이 가장 싱싱하게 살아있어 보이던 그 6월에는 다른 어느 나무와도 다름이 없게 보였던 그 나무. 그리고 다음날 내가 본 것은 그 나무 잎사귀 사이사이에 모여 앉아 지적이고 있는 참새들. 설레는 가슴처럼 들끓으며 서 있는 가로수 단 한 그루. 마치 말이 되기도 전에 사상을 달래는 꿈과 같이. 시인의 말. 광합성. 여기 나오는 헌책방 할아버지와의 대화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책은 원래 나무였다는 말이 참으로 인상적이어서 내 안에 깊이 풀이 박혀 있었던 것 같다. 이 시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시인데 그 이유는 역시 그 헌책방 할아버지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나무와 새도 내가 신촌 인근에서 본 것이다. 이대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실제로 본 것인데 너무나도 신기한 광경이었기에 시로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눈보라. 일본어에는 눈송이에 해당하는 낱말이 없다. 한자로 설편이라는 낱말이 있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다. 이 시를 쓴 것은 다만 눈송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어서였다. 이 시를 썼을 때는 아마 실제로 눈이 내리는 계절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 나는 쓰고 싶은 낱말이 하나 있으면 그것을 계기로 술술 쓸 수가 있었다. 낱말 하나만 있으면 어디까지나 걸어갈 수 있었으며 또 어디에서 멈추면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았던 것 같다. 눈송이라는 낱말을 발음할 때 특히 송이라는 부분을 발음할 때 이응에서 이응으로 공기가 마찰하는 듯한 느낌, 소리의 가벼움과 무게, 거기에 감도는 눈의 향기와도 같은 무언가가 눈송이를 발음한 순간에 나타나는 집합체로서 눈이 아닌
눈송이 하나하나의 존재감,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을 좋아했다. 일본어에는 존재하지 않고 시에 사용하고 싶다고 생각한 말은 눈송이 이외에도 있다. 예를 들면 숨결. 일본어에도 비슷한 낱말이 있지만 완전히 같은 의미의 낱말은 없다. 언젠가 이 낱말을 나름대로 살려서 시를 썼으면 하는 욕구는 모국어가 아니었기에 느꼈을지도 모른다. 서울에서 내가 한 것이 있다면 그건 오로지 무언가를 보는 일, 그것뿐이었다. 그 도시에서 보낸 시간은 1991년 봄부터 1992년 초여름까지 약 1년 2개월에 불과했다. 그 사이에 50편 이상의 시가 나왔다.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할 만큼 많은 시가 나왔고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떤 힘도 필요하지 않았다. 아마 이런 일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래도 당시 한국의 공기 중에 뭔가 시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 같았다. 사실 그 후 2011년에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를 제외하고 나는 한 번도 시를 쓰지 않았다. 내 한국어 실력은 높지 않았다. 만약 한국말이 유창했더라면 오히려 시를 안 썼을 것이다. 눈으로 본 것, 마음에 떠오른 것을 말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했던 답답함이 시를 쓰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 후 23년 동안 나는 이 책의 존재조차 잊고 살았다. 23년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쓰지 않기로 한다. 당시를 아는 분들은 모두 이해해 주실 거라 믿는다. 한국도 일본도 너무나도 많이 변해서 지금 자신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짚을 수 없는 상태이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다.